할머니 힙하네. 싱글벙글 경북대 플레이보이 할머니. 아니 도대체 경북대는 도대체 아니 힙하시다. 산행사 경품 추첨 1등 됐는데 임원진과 1대1 식사권. 심지어 내가 그 자리에서 상무님이랑 먹고 싶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 픽해야 돼. 선택받기 기다리는 은근한 표정. 웃으며 직속인 임원을 고르는 나. 땡땡 이사님과 1대1 식사라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. 이야 김젠타씨 맛있는 거 드시겠네요. 그건가? 그 울면서 전화하는 카리나님 vs 좋은 소식 있으니 전화 받으라는 이재용님. 뭐 그런 메타로 생각하고 한 거 아닐까? 그치? 근데 나는 잘 먹을 수 있어. 왜냐면 제가 MBTI가 I인데 낯을 안 가려요. 근데 내가 붙어가지고 말 궁금한 거 계속 물어보고 말 계속 걸어가지고 그래서 막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그분 막 그래서 그런 분들이랑 부모님이 뭐 좋아하시고 그냥 나는 대림대 직회 수정우 제요. 아니 애들 직캠 컬이 점점 좋아져. 아 진짜? 8K요? 우와 진짜 잘 찍었다. 베이스 예쁘죠? 제 애착 베이스예요. 그 이거 봐 불꽃놀이. 우리 노래 중간에 불꽃놀이 했거든요? 근데 불꽃놀이 끝나고 우리 불꽃놀이 노래 불렀어. 근데 대불농쟁 있잖아 얘들아. 대관람차냐 불꽃놀이냐. 사실 그 지구정복 공연에 지구정복하기 시작하면 이제 지구정복으로 다들 갈아탈 것 같아. 지구정복이 진짜 아 너무 좋다 진짜. 행복해. 아 초단이가 저 자기소개할 때 너무 놀랬다고 막 감동했다고. 베이스를 치면 인사하는 제가 좀 넣어야겠다. 뭐하지? 이거 보이지? 소리 터지는 거. 한번 제가 라인을 짜서 나중에 보여드릴게요. 그거 기대해주세요. 라끈하게 하겠습니다. 아 불꽃놀이 보는 것도 올렸네? 아 맞아 나 늦게 들어가서 맨날 그 이렇게 우와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맨날 늦게 들어가니까 우와우 이래. 아니야 좀 더 기대해줘. 다음에 기대해줘. 나 준비 잘해올게. 편집장 할머니 힙하네. 싱글벙글 경북대 플레이보이 할머니. 아니 도대체 경북대는 도대체 아니 힙하시다. 내 생각에 그 뭔가 상상이지만 자식분들이 입혀주신 게 아닐까. 역시 킹북들 리스펙. 케이드라마를 많이 보는 15개국 우리나라 제외. 필리핀, 이집트, 말레이시아, 인도네시아, 나이지리아, 타일랜드, 베트남, 재팬, 차이나, 브라질, 인디아, 터키, 프랑스, 스페인, 영미국. 우와 이집트가 진짜 많네. 아 근데 원래 이집트가 중동 쪽이지 않나요? 그쵸. 중동이랑 북아프리카? 아무튼 그쪽에서 되게 인도네시아 그쪽에서 오히려 한류 그게 많다고 하더라고. 그치? 신기하다. 누나 누가 괴롭히면 바로 말하라는 누나. 내 동생 개웃기네. 야 누가 너 괴롭히면 바로 말해. 역시 누나뿐이야. 뭘 진짜 누나뿐이야. 뭘 그렇게 감동을 해. 누나뿐. 아, 나 남동생한테 잘해야겠다. 아니야 나 잘해줘. 동생 용돈 내가 다 줘. 잘해줘 나. 응? 용돈은 다 내가 줘. 잘해줘. 물론 심부름은 많이 시키지만 요즘엔 안 만나. 용돈만 줘. 심지어 한국어가 어려운 이유. 한국말이 진짜 어려운 이유. 아 님들 그거 아세요? 한국어가 전 세계 나라 말 중에 첫 번째인가 두 번째로 단어가 많대. 그래서 한국말이 사실 진짜 어렵대. 아 독일어 다음으로 단어 수가 한국말이 제일 많대. 2위래. 한국어가 사전에 올라와 있는 단어 수 51만 개로 전 세계 10위 아닌데 이게 2위인가 그렇대. 우리나라가 한글은 쉽지만 한국어는 어렵대.
심지어 독일어는 제가 알기로 감정에 대한 그 표현이 진짜 많고. 그냥 한글은 배우기 쉬우면 됐죠 뭐. 그 정도면 됐지. 뭘 더 바래 그. 안 쓰는 말도 많은데. 산행사 경품 추첨 1등 됐는데 임원진과 1대1 식사권. 심지어 내가 그 자리에서 상무님이랑 먹고 싶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 픽해야 돼. 선택받기 기다리는 은근한 표정. 웃으면 직속인 임원을 고르는 나. 땡땡 이사님과 1대1 식사라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. 이야 김젠타씨 맛있는 거 드시겠네요. 해맑게 해진 사회자. 나랑 웃는 먹는 거야 하면서 웃는 이사님. 다른 직원들의 환호성. 그건가? 그 울면서 전화하는 카리나님 vs 좋은 소식 있으니 전화 받으라는 이재용님. 뭐 그런 메타로 생각하고 한 거 아닐까? 그치? 근데 나는 잘 먹을 수 있어. 왜냐면 제가 MBTI가 I인데 낯을 안 가려요. 그래서 멤버들이 모두가 경악하는 게 있거든? 예를 들어 막 저희 막 합주하거나 뭐 하면은 저희를 관계 대신 관계자분들이 오시거든요. 뭐 높으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우리 뭐 프로그램 같이 해주신 작가님들 뭐 그런 분들도 오시거든. 근데 내가 붙어가지고 말 궁금한 거 계속 물어보고 말 계속 걸어가지고 계속 떠들어서 멤버들이 쉬는 시간 나갔다 왔는데 젠터 언니 아직도 대화하고 있어서 깜짝 놀랐다고. 언니 가짜 아이라고 막 그래. 근데 한 명쯤은 그런 거를 대화를 해야지. 다 너무 쭈뼛쭈뼛거리면 안 되잖아. 영업을 해야 되잖아 우리를. 아니야 나도 진짜 막 진땀 흘려 낙하면서. MBTI가 I인데 낯을 안 가려요. 그래서 막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그분 막 그런 분들이랑 부모님이 뭐 좋아하시고 그냥 나는 우리 할머니 해녀였던 것도 얘기해주고 어? 스쿠버 다이빙 얘기하고 막 별의별 얘기를 다 해. 아니 왜냐면은 뭔가 그냥 대화할 게 많기도 하고 궁금하니까 스몰 토크를 많이 해. 저 스몰 토크 하는 거 되게 잘해서. 그리고 제가 얇고 넓은 지식이잖아요. 그래가지고 얇고 넓은 지식이라 맞아 나 맞뜨는 거 못 참아. 그리고 맞뜨는 거 못 참아. 진짜 맞뜨면은 나 진짜 어지러워. 맞뜨는 거 진짜 절대 못 참아. 그래서 말 계속 걸고. 그래서 얇고 넓은 지식으로 대화하고.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가보고 오겠습니다. 또 올게요 여러분들. 그러면 안녕.